아버지, 지가요, 노래 들려줄 테니까, 노래 한번 들어봐요. 노래 큐!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래도 많이 찾아뵙고 많이 찾아가서 아버지랑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지요. 그것들이 어쩜 보면은 참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돼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간 것 같지도 않아요. 항상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든든하고 아버지 그 안에는 덥지도 춥지도 않지요? 아버지 자리가 명당 자리래요. 아버지 많이 사랑하고 엊그제는 보령에 다녀왔는데 광산 냉풍농장 다녀왔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 새까만 얼굴이 생각났고요. 사람들의 그 탄복 입은 모습 있잖아요.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눈물이 살짝 날 뻔했어요. 근데 참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는 내가 잘 모시고 있음께 아버지, 엄마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게 잘 돌봐줘요. 엄마 가묘에 풀이 많이 났네요. 며칠 있으면 벌초하러 올 거니까 아버지, 그동안은 속상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계셔요. 알았지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제가 또 올게요. 오늘 아버지 냉커피하고 막걸리를 올렸는데 막걸리 알밤 막걸리인데 아버지는 항상 서울 장수 막걸리를 먹잖아요. 오늘은 알밤 막걸리 한번 드셔봐요. 어떤 맛인가. 그리고 아버지 시원하게 냉커피도 한번 드셔봐요. 냉커피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으로 세븐일레븐에서 사왔어요. 아버지 사랑하고요. 아버지 항상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살아생전에 고마웠고요. 아버지 떠나신 날은 8월 15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 생일날 또 올게요. 알았지요?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곁에 항상 자식들이 있을 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가요.